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주일째 사고 해역과 가장 가까운 진도 팽목항은 통곡의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 위로의 마음도 팽목항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야속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팽목항. 부드러운 선율의 화음이 항구 곳곳을 포근히 감쌉니다. 순회 공연차 한국을 찾은 미국 바이올라 대학 합창단원들이 시리에 빠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국적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희생된 어린 학생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의 노래로 고통과 상처를 위로합니다. When we see parents that are grieving, we realize what a terrible, terrible, heart-aching tragedy,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are here for you in a loving, compassionate way that friends should in times like this. 주님도 슬퍼하신 듯 눈물 같은 비가 내리던 지난 4월 28일 오후 극동방송 지사 순회 공연 중이던 34명의 바이올라 합창단이 진도 팽목항을 찾았습니다. 매일 각지에서 두세 차례 공연하는 강행군 속에서도 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던 주님의 말씀처럼 큰 슬픔에 빠진 이웃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언어와 민족이 다른 낯선 땅이었지만 시편 23편과 어메이징 그레이스, 플라이 어웨이를 함께 부르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할 때 우리는 아픔 속에 임재하신 주님의 역사와 위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진도까지만도 자동차로 7시간을 달려야 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종교의 선을 넘어 생각해봐도 머나먼 타국에서 그 먼 곳까지 우리나라 자국민들도 봉사하러 가기 어려운 발걸음인 그 먼 거리를 달려가 슬픔을 같이 애도할 수 있다는 것, 종교와 인종까지도 초월하고 그 거리와 그 모든 상황들도 초월함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위로합시다. 이들의 귀한 발걸음에 감사하며 모든 슬픈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독한 시련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 찬송을 부르는 유족들의 뜨거운 믿음을 보고 있노라니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자녀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상급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와주신 것도 고맙고 기도도 함께 흘려준 눈물도 걱정도 고맙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저들이 하나의 슬픔으로 울 수 있는 건 모두를 위안하는 음악과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세월호 수습하시는 모든 분들 부디 이 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을 담은 그들의 찬송은 상처받은 이 땅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종교와 인종, 국적을 초월한 바이올라 대학교 합창단의 진도 팽목항 현장 방문은 극동방송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은혜와 위로의 여정이었습니다.